봐야 알지. 그렇지. 그치? 지가 겪어봐야 알지. 저거 한번 나가서 얼어 뒤져봐야. 왜 겨울에 한겨울에 셀프 신고 나가지 말라는지 알겠지. 이모는.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자연적인 결과를 경험할 기회라고 써있잖아. 그게 핵심 주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 글을 쓴 사람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가 좋은 거라고 얘기했고, 그걸 좀 더 풀어 쓴 게 이거잖아? 그럼 아이들을 뭐 하게 해주는 게 좋다? 형편없는 선택을 해볼 수 있게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왜 좋아? 거꾸로? 그게 왜 좋아? 뭐에 좋아? 실수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돼. 됐죠? 그 다음 4번 rather than 세번쳐봐 rather than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건데, 자 지금 어떤 원인이 뭐였냐면 막아버렸어. 위에서 문장은 부모들이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뭐라기보다는 배우기보다는 알기보다는 I should wear a jacket because cold outside. 밖에 추우니까 자켓을 입어야겠네 라는 걸 배우기보다는 이 아이가 뭐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컨클루드다. 여기 콤마 보이지? 이 콤마가 대타고 같은 거예요. I have to wear a jacket because my mom makes me. 머리가 생각된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했니 얘가 지금?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입으라고 시켰으니까. 이건 얘가 지금 예시가 나온 건데 뭐에 관한 예시죠? 얘가 지금 뭘 경험하지 못했지? Natural consequences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 다음 문장 봅시다. 독해할 때 전치사 with나 without 나오면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그리고 아까 기회란 단어는 누가 수식을 받으라고? 소부정사 수식을 받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뭐 없이는? 자, 봐봐. 어떤 기회? 실제 세상의 결과물들을 경험할 기회. 자, 실제 세상의 결과물이 뭐겠어? 첫 문장에서. Natural consequences 이게 떠나 natural consequences예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물. 이걸 여기서 real world consequences라고 바꾸는 것뿐이에요. 단어만 바꾸는 거지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물, 실제 세상의 결과물들을 경험할 기회가 없으면 그지. 그리고 not always 스치려 보세요. 이걸 부분 부정이라고 했죠. 부분 부정이라고 적으시고. 부분 부정 나오면 뭐다? 주제문이에요.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인데 아이들은 항상 뭘 알고 있는 게 아니지? 동사다음에 나오는 Y인데 얘들아 Y 잘 기억해봐. Y 나오기 전에 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한 문장 다음에 나온 Y는 관계부사야? 의문사야? 의문사죠. 우리가 의문부사는 무슨 절로 기억하라고 했니? 무슨 절? 명사절.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간접 의문 명사절인 거예요. Understand의 목적어 절이라서 목적어절이라고 써있는 거고. 이해 갔어? 관계부사의 YLM 앞에 무슨 문장으로 끝나있어야 돼? 완전한 문장으로 끝나있었어야 돼. 그건 달라. 자 그럼 뭐를 알고 있는 건 아니다. 부모들이 특정한 규칙을 왜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주어가 왜 동사했는지 이거야. 부모들이 특정한 규칙을 왜 만드는지를 항상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에서 뒤집어보자. 잘 봐. 힌트를 얻습니다. 봐봐요. 아이들이 거꾸로 아이들이 real world consequences를 경험할 기회를 가지고 있게 되면 반대로 이걸 경험할 기회가 있으면 아이들은 뭘 이해할 수 있을까? 부모들이 왜 특정한 규칙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첫 번째 초반부에 나왔던 내용을 뒤집어 본 거지. 그 다음 Natural Consequence 다시 한번 또 나왔죠.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핵심 뭐가 한 번 더 등장했지. 왜? 결론이니까. 아까 우리가 좋은 거 나쁜 거야. 좋은 거라. 이게 왜 좋은지 봅시다. 결론 지어주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물들은 아이들을 뭐에 대비해서 준비시켜? 성인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시킬 수 있어요. 너가 성인이 됐어. 남친은 데이트 하고 싶어. 잠깐 기다려. 엄마한테 전화 좀 해. 이러면 되겠어? 아, 그럼 안 되겠지. 일단 가자.
아니야? 자, 봐봐. 자, natural consequence,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물들은 아이들을 뭘 준비시킬 수 있어? 아이들에게 성인기를 준비시킬 수 있어. 독립, 자립심. 그지? 자, by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고 했죠? 뭐뭐 함으로써. help 몇 형식이니, 수민은? 여기서 help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죠. 그래서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 나올 때, 목적격 보어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라고 했지? 그지? 영민아, 두 가지 뭐니? 동사원형, 두 가지. 투 플러스 동사원형을 쓰거나, 투가 생략된 동사원을 쓴다고 했죠. 해석은? 목적어가 뭐뭐 할 수 있도록 돕다, 이거지. 자, 뭐함으로써? 뱀이 누구예요? 아이들이지. children이야.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Think about potential consequences of their choices. 자신들의 선택이죠. 자신들의 선택에 가능성이 있는 결과물. 가능성이 있는 결과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성인기를 준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거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그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 글의 핵심어는 누구다? Natural consequences였어요. 그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물이었는데 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물이 뭐였지? 좀 더 자세히 풀었으면 모함으로써 얻어지는 거야. 형편없는 선택. 그지? 형편없는 선택. 즉 실패를 경험해 봄으로써 얻어지는 게 바로 자연적인 결과물이에요. 알겠죠?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 알겠지? 내용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9번인가? 26번인가? 자, 이 문장은요. 예전에 너희 학교 동백고에서 기출된 문제가 질문이에요. 기출됐던 질문이에요. 하나짜 봅시다. 자, perceive, 인지하다, 인식하다, 인지, 인식, 지각, 인지, 인식, 지각하다. 자, perceive가 동사고, 명사는 뭐냐? perception이죠? 그 정도는 알자. tend to 부정사, 별표 치시고요. 요거 나오면 주제문이라고 했어요. 자, tend to 플러스 동사는 뭐뭐는 경향이 있다. 수민은 얘하고 똑같은 거 얘기해보자. 뭐뭐는 경향이 있다. 수거. Be likely to. Be likely to. 또 be inclined to. 두 가지를 더 쓰시면 돼요. Be likely to 썼지? Be likely to를 쓰거나 be inclined to 부정사 이렇게 쓰시면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뜻이고 세 가지를 세트로 묶으세요. tend to 부정사, be likely to, be inclined to 이거 나오면 싹 다 뭐다? 주제문. 늘 주제문. 알겠죠? 자, tend에서 동사인데 명사를 만들어보자. tend 가지고 만든 명사 tendency 경향이죠. 성향, 경향. 이 tendency 플러스 to 부정사 쓰세요. 그것도 to 부정사 수식을 받게 돼 있어요. 뭐뭐 하려는 성향, 경향. 예를 들면 수고로 만든다. have a tendency to 부정사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그것도 주제문이겠죠. 같은 건데. regard 별표. A를 B로 간주하다고 써있는데 생각하다. A를 B라고 생각하다. 잡았어요? 자, 볼까? regard만 있지 않아. 엄청나게 많아. 리가드 먼저. 리가드, consider, think of, look upon. 딤. 레콘. 뭐 see, 쉬운 단어, view. 전부 다 A, S, B 구조로 가져요.
전부 다 A를 B라고 생각하다. A를 B라고 생각하다. 간주하다. 이렇게. 자, recent,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recently가 최근이라고 하죠. Revolutionary, 혁명적인. Inconsistent with, 뭐뭐 일치하지 않느냐 썼는데 앞에 IN 빼진 거 따로 써봐. Consistent with. 뭐뭐와 일치하는. Consistent with 따로. 뭐뭐와 일치하는 일관성이 있는. 일관성이 있는. Progress는 발전, 진보라는 명사도 있고요. 동사도 있어요. 발전하다, 진보하다 둘 다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동요가 Advance예요. Advance. Advance도 명사, 동사 다 있어요. 텔레커뮤니케이션이 원거리 통신입니다. 테크놀로지, 기술이고요. 릴레이티브 발표, 상대적인. 처음에 S가 붙었어요. 조건 발표. 텀스가 조건이라는 뜻이 있는데 관점이라는 뜻도 있거든. 그래서 수거를 좀 적어보자. In terms of 밑에 써 있을 거예요. 사장님 써 있죠? In terms of 뭐뭐의 측면에서 뭐뭐에 관하여. In terms of 무슨 무슨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Moreover 다시 위로. Moreover 더욱이 게다가. Besides 있죠? Furthermore 있고요. Furthermore, besides, in addition. 자, consequent 결과로 일어나는. Economy 경제적인인데 경제적인이 무슨 뜻이냐면 돈을 아끼는 거예요. 돈을 아끼는, 절약하는. 그게 경제적인이라는 뜻인가요? Revolution 혁명이고요.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지? Evolution. 이건 뭐야? 이건 진화, 발달. Evolution. 이건 진화, 발달이고요. Revolution은 혁명이에요. Washing machine, 세탁기고요. Household가 가정의라는 뜻이거든. 가정이라고 써봐. Household, 가정의. Appliances는 전기 제품이에요. 가정용 전기 제품. 그걸 household appliances라고 해요. 가정용 전기 제품. 예를 청소기도 업소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어요. 이해하지? 너네 집에 있는 건 가정용이야. 그 다음 vastly, 막대하게인데 vast 따로 써보자. vast. 막대한, 방대한, 큰. 그 vast하고 동의어가 많죠? 얘들아, 이 vast하고 동의어가 알고 있는 게 누구지? 그게 huge지. huge. 또 누구도 있어요? enormous 있죠. 또 누구도 있어요? immense도 있어요. 자, 동의어야. vast, huge, enormous, immense. 다 거대한, 막대한, 방대한, 큰. 이런 단어예요. 얘네들의 반대말이 뭐냐? 그걸 타인이라고 기억하라고 했죠. 타인이. 작은. 킹이라고 했죠. 말이야. 타인. 자, reduce 별표. 줄이다, 감소하다. 우리 동의어 뭐 있다고 했죠?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했잖아. reduce의 동의어. curtail. 가장 먼저. curtail. dwindle. diminish. 줄이다, 감소하다. 이 정도만 먼저 써볼까? 자, 그 다음 amount, 양. 아, 리듀스 한 김에 하나 더 해보자. 저 노래가 잘 모르던데. reduction은 뭐야 그럼? 이게 감소예요. 명사로 감소, reduction. 잡았죠? household 됐고. chores, 이게 허드렛 일이에요. 가정일, 허드렛 일을 chores라고 합니다. labor, 노동이고요. labor가 노동이기 때문에, 봐봐, 여러 가지 파생어가 있는데, laborious, 이 형용사를 만들면, 이게 말 그대로 노동력이 드는 거죠. 그래서 힘든이에요. 이게 힘든. laborious, 힘든. 아니면 나중에 하자.
자, 레이보리어스만 알자? 힘든. Virtual Liberty, 사실상 실제로 이 단어 들어가면 주제 Get rid of, 별표, 뭐뭐를 제거하다, 없애다인데 remove 쓸 수 있죠? 동의하여. Profession, 전문직업을 말해요. 직업인데. 직업은 직업인데 전문직을 말합니다. 너네라고는 직업이란 단어가 job 하지 말고, job은 일이라고 격하라고 했죠. 직업이란 단어 뭐가 있냐면 occup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occupation. 그 다음에 occasion. 이게 직업이에요. 직업, occasion, occupation, 잡아놔요. 자, domestic 발표. 일단 국내의가 먼저예요. 국내의, 국내의. 그 다음에 가정의, 가사의, 그렇지? 또 하나 써보자. domesticate. 동사로 만들어보세요. domesticate. C-A-T로 끝나면 돼요. domesticate. 이건 뭐냐면 길들이다. 동사예요. 테라스커 망원경과 백월드 거꾸로 look into 별표. 뭐뭐를 안을 들여다보는 거야. 그래서 조사하다. 조사하다. 들여다보다. 자, 들여다보는 건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The past 과거고요. Underestimate 밑에 반여 써있다.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과소평가하다. Estimate가 평가하다예요. 어? 평가하다. 자, 그러면 평가하다를 정리해보자. 얼마? 자, 책에서 estimate가 나왔어요. 평가하다로. 이게 나온 거지? 이거하고 동의할까 누구라고 했니? 평가하다 오늘 했어. value. 또 누가 있어요? evaluate. assess 있다고 했고요. appraise도 있다고 했죠. 다 평가하다. 동의하겠냐? 43번 별표고요. 책에서 프린트는 이끌다로 써있지만 이끌다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자. lead가 5형식 동사.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등장해. 해석 틀리다고 했지?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이끌다로 해석하지 말고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서 가세요.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잡았어요? 어. 다음 sort 종류인데 kind, type 동의어예요. kind, sort, type 종류. 자, 봐봐. kind 해볼게. 'Many kinds of 명사 이거 해서 어떻게 할 거야? 많은 종류의 명사 이거죠. 또 하나 해볼까? 이번엔 이렇게 볼게. A kind of 명사.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A kind of는 일종의 명사. 그런 건 기본적으로 알자. 자, decision 결정인데 make decision 써봐. make decisions 결정하다. 그렇게 기억하자. national 국가적인 이라는 뜻도 있고요. 전국적인 이라는 뜻도 있어요. 전국적인. policy 정책, corporate 기업 의미, career 경력 직업. 경력이라는 단어가 더 좋아요. 직업은 아까 따로 써줬죠. 잠깐만 쉬었다가 예습합시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슬쩍 벗어나갑시다. 26번. 자, 요거 기출문제라고 했죠? 인 동그라미 줘보세요. 이 전치사 인은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뭐뭐에서 라고 써도 좋고 뭐뭐에서 뭐뭐 할 때. 여기서는 뭐뭐 할 때로 해석해보자. 그럼 뭐 할 때예요? 변화를 좋아할 때, 인식할 때. 그렇게 해석하자.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단어가 있어야 돼. 뭐가 보이지? 주제문. 보이죠? 그리고 regard. 아까 우리 동의어. 뭐뭐 있다고 했니?
동의어 모음이 있다고 저기 다 써있네. Regard 말고도 Think of, look upon, see, view, 뭐 treat도 있어요. Reckon, count A as B도 있고 deem A as B, consider A as B. 여기 다 써있죠. 싹 동의어야 전부 다. 너네 학교에서 뭐로 나왔냐? 요로 나왔어요. 요 단어가 바뀌어서 나왔어요. 요 문장 아예 새로 쓰셨어. 주제문이고. 자, 그럼 볼까? 뭐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Regard the most recent ones. 뭐지 이거? 대명사니까. 대명사 써봐. Once는 대명사니까 앞에서 명사 찾아서 데려오라고 했죠. 그럼 뭐지? 변화들이에요. 그럼 보자. Regard A as B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A거든. 그리고 as 다음에 나오는 얘가 B.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집중해 보시면 우리가 뭐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게 바로 통념입니다. 우리가 뭐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라고 하는 건 뭐다? 통념이라고 적으세요. 우리가 통념은 무조건 뭐 할 것이다? 뒤집을 거예요. 그 뒤집은 게 주제문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 보니까 가장 최근의 변화를 뭐라고 생각하죠? 가장 revolutionary, 가장 혁명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면 주제문은 뭘 것 같아? 가장 최근의 것이 가장 혁명적인 건 아닌 거지. 너네가 혁명적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야? 나쁜 단어야? 좋은 거거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가장 최근의 변화들을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않다라는 게 주제문일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 부분을 빈칸으로 뚫어서 학교 선생님 문장을 새로 쓰셨어요. 싹 바꿔서. 근데 내용은 바꾸지 않았어. 단어만 바꿨지.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가장 최근의 것, 최신의, 최근에라는 단어가 recent를 썼어요. 너네 말고는 가장 최신의, 최근의 단어가 이거 말고 또 있어야지 그럼. 수민아, 최신의. 자, 원급을 보여줄게. 너한테 힌트로. 이게 원급이야. 레이트를 가지고 너네가 중등 때 배웠어요. 비교급도 두 가지, 최상급도 두 가지. 기억나지? 뭐였어? 비교급이 이렇게 생긴 게 있죠. 그리고 뭐 있지?